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서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하늘이 흐리겠고요.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 경북 남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새벽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경상남도와 경북 해안, 전라북도에 10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10mm가량입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전라남도 해안과 경상남도 해안, 제주도에 해무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가시거리가 50에서 800m로 평소보다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3도, 강릉 19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지방도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부터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3도, 대구 20도, 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 25도, 제주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또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